자, 섹션 8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액세스 리스트 스탠다드 ACL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 ACL이라고 합니다. 표준 ACL. 이 표준 ACL은 특징이 번호를 1번부터 99번 쓴다라는 거. 또 하나, 컨트롤하는 주소는 출발 주소를 컨트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31번 문제를 풀므로 해서 표준 ACL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R2에 ACL을 설정하되 ACL 번호는 1번을 사용하여 PC3번만 R2에 VTY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시오. 여기서 VTY다 라고 하면 다른 말로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들은 R2에 설정함으로 도면에서 라우터 R2를 눌러서 창을 띄우겠습니다. CLI를 누르시고 엔터를 친 후 ENCONFT. 여기서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써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암호만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사용자 이름을 MASTER 칸을 띄우고, 암호 패스, 암호는 PASS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텔넷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ACL을 쓸 건데, 그 ACL을 쓴 내용의 인증을 가서 입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인 텔넷 VTY 인원은 5명으로 우리가 임의로 생각해서 0부터 4. 이때 ACL을 써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CC 칸 띄우고, 내가 쓸 번호 1번 그리고 인풋 해서 ACL 인증을 적었고, 위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썼기 때문에 로그인 하고 로컬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ACL은 명령어 시작이 ACC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지만 우리는 약자를 써서 간편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쓰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가능, 그러면 영어로 permit인데 PERMIT인데 우리는 약자 PER을 입력해서 표준 ACL을 사용하고, 주소 그러면 HOST 칸 띄우고, R2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PC3의 주소 168.126.64.2 엔터 치시면 표준 ACL 입력이 됐고, 향후에 저 뒤에서 입력할 때 우리가 호스트를 빼고 입력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유형 기출유형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걸 보여드리고 최대한 간략하게 입력하는 것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장 ACL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R2에다가 제가 한번 확장 ACL을 입력을 해 보는데, 이때 확장 ACL은 통신이 안 되도록 해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쓰면서 직접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ENCONFT. 역시 이 확장 ACL은 번호가 100번부터 199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100번을 쓰겠고, 명령어 시작은 ACC로 시작합니다. 칸을 띄우고 번호를 씁니다. 번호 100 칸 띄우고, 앞으로 이제 ACL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래서 가능은 먼저 per라고 배웠고, 불가능하게 그러면 DENY를 쓰고, ping 즉 데이터 전송이 안 되도록, ping을 보낼 수 없도록, 같은 말인데 여기서
핑이라고 하는 것은 ICMP라는 프로토콜로 ICMP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소가 주어지지 않고 네트워크로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쓰고 와일드 카드, 네트워크 와일드 이런 식으로 출발 네트워크를 써보면 168점, 126점, 0.0 칸 띄우고 24의 와일드 카드 0.0점, 0.255 칸 띄우고 목적지, 즉 도착할 주소는 192점, 168점, 0.0이란 네트워크를 쓰고 역시 와일드 카드 24, 0.0점, 0.255 칸 띄우고 마지막에 옵션으로서 echo ECHO라고 쓰는 것이 바로 확장 ACL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참고하셔서 입력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고, 지금은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로 입력을 했지만 앞으로 기출 유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주소로 관리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문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니 오늘은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03 NAT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설 IP가 있는 것은 공인 IP로 바꿔줘야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내부에 혹시 사설 IP가 있다면 외부로 통신하기 위해서 공인 IP로 바꿔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NAT라고 하는데, 정적 NAT가 있고 동적 NAT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적 NAT에 대해서는 교재의 공식을 참고하시고 출제 유형 32번 문제를 풀므로 해서 조금 더 정적 NAT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내부망에 사용하는 PC형 장비의 내부 IP 어드레스는 10.1.1.2이며 이 내부 IP를 사용하는 장비를 공인 IP 198점 53.12.221로 라우터 0번에 정적 NAT를 할당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라우터에서 PC형이 들어가는 포트 F0/0과 이 라우터에서 나가는 포트 S0/0/0에 마지막에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PC0이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 0을 누르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치고 ENCONFT 명령어가 좀 길지만 저는 약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NAT 명령 시작은 IP 칸 띄고 NAT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inside란 명령이 있습니다. 내부란 뜻이고 약자 IN을 쓰겠습니다. 칸 띄고 source 내부에 있는 장비나 주소들에 대한 정보 원을 source라고 하지만 SO라고 쓰겠습니다. 칸 띄고 static 그러면 ST를 쓰고 주소 10.1.1.2라고 쓰고 외부에 있는 주소 198점 53점 12점 221 엔터 치시면 NAT 설정이 끝났고, 이것을 입구 즉 F0/0번 포트로 이동해서 INT F0/0 접속을 하신 후 NAT 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주소, 이것은 동작하기 위한 주소로서 IP ADD 그 다음에 여기서 주소는 10.1.1.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점 255점 255.0. 자, 여기에다가 NAT를 썼다라는 것을 IP NAT IN 입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 또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출구지요. INT S0/0/0 역시 여기다가 시리얼 포트 주소 IP ADD 198점
53점, 12점, 221. 서브넷 마스크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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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여기에 NAT를 썼다는 사실을 입력하겠습니다. NAT, out, 여기는 나가는 출구니까 out 해서 정적 NAT를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 NAT, Dynamic NAT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 동적 NAT 설정 명령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고, 저는 출제 유형 33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적 NAT 입력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내부망을 사용하는 PC형 장비가 외부망으로 전환될 시 공인 IP 220.50.63.1/24에서 220.50.63.254/24 범위에서 IP가 할당되도록 동적 NAT를 구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동적 NAT는 시험에 정적 NAT보다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동적 NAT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워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라우터 R0번을 눌러서 CLI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신 후 ENCONFT, 역시 여기서도 명령어를 약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시작하는 NAT라고 시작을 하고, NAT 주소는 pool, POOL, dynamic, dy, na, mic, dynamic, 주소 범위를 지워줬기 때문에 220.50.63.1부터 칸 띄우고 220.50.63.254 네트워크 칸 띄고 NE 칸을 제가 살짝 넷마스크 255.255.255.0 해서 여러분들은 다이나믹에 대한 주소 범위를 입력했고, NAT 명령을 입력하겠습니다. IP NAT 내부에 있는 inside 주소나 장비들 소스 이 동적 NAT는 표준 ACL에 속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쓸 때 10번을 쓰겠습니다. LI 10 이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풀 주소는 다이내믹으로 줘라 DYNAMI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된 주소로 주소들이 공인 IP로 바뀌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설 IP 주소를 허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ACC 가능 퍼 ACC 번호를 써야죠. ACC 10 퍼 허용하다. 지금 사설 IP 주소가 왼쪽에 보시면 10.1.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이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대로 여러분들은 교재를 수정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구로 접속하겠습니다. 입구는 포트번호가 INTF0/0 NAT 명령을 적용하라. NAT 입구에 in 시리얼 포트로 이동하겠습니다. INT S0/0/0 여기서 IP NAT 여기는 출구기 때문에 out이라고 씁니다. 해서 지금 것처럼 다이내믹 주소의 범위를 주어지고 이 범위 안에
에서 주소가 할당되도록 지금 NAT를 동적 NAT를 설정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실전을 통해서 좀 더 응용된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